마지막으로 맨 아래 위치한 소나무입니다. 이 소나무는 주변에 참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키가 상당히 큽니다. 나무가 많은 곳이니 상대적으로 잡목은 없습니다. 소나무 생장에 방해되는 참나무를 잘라냈습니다. 여기 참나무는 불참나무가 주종인데 표고버섯 하기에는 딱 좋은 나무입니다.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내려왔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표고버섯 재배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를 몇 개 베었습니다. 베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무 토막 옮기면서 다시는 표고버섯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. 생참나무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. 어찌나 무겁던지 내가 이걸 왜 뱉나 싶을 정도였습니다. 그 이후로는 표고버섯 재배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표고버섯 자목할 만한 나무를 몇 개 구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친구를 불렀습니다. 소나무 주변 나무 정리하는데 참나무가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말이죠. 나는 힘들어서 절대 못 도와주니 혼자서 가져가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. 그러자나도 저 위에서부터 소나무 주변 정리하느라 기운이 다 빠져있는 상태였고 생참나무 무게를 잃게 하는 터라 아무리 토막을 냈다 하더라도 저걸 드러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. 얼마 후 친구가 트럭을 끌고 왔습니다. 사실 사는 자가도 나무를 운반할 마땅한 길이 없어서 운반 거리가 상당히 길어집니다. 친구도 콩나무 몇 개 옮기더니 입에 거품 난다고 합니다. 너무 크게 썰었다고 잔소리를 합니다. 무겁다는 이야기죠. 어느덧 해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. 살살 찬바람이 부는 것이 일을 하고 있어도 춥습니다. 넘어뜨린 나무를 표고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단을 하고 작업을 종료했습니다. 나중에 표고 종균 넣는 작업할 때나 도와주렵니다. 그리고 표고는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화지표고 사먹으렵니다. 주변 정리를 하고 나니 소나무가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.